네, 반갑습니다. 날씨가 이번 주 들어서 갑자기 추워졌습니다. 11월 둘째 주도 끝나고 주말을 지나 이제 셋째 주로 접어듭니다. 저와 함께 영상으로 다음 주 증시에 어떤 굵직한 일정들이 있는지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말에는 뭐 한국 시리즈 1차전 뭐 이런 거밖에 없네요. 11월 15일 다음 주 월요일부터 보면 이마트가 이제 이웨이 코리아 지분 인수를 위해서 잔금을 납입하고 최종 인수를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한때 이것 때문에 뜨거웠죠. 이제 이베이 코리아를 어떤 기업이 인수해 가냐, 요것 때문에 증시가 조금 뜨거웠는데 이마트가 이제 인수해 가기로 결정이 되면서 나머지 잔금을 납입하는 날이 이제 11월 15일 월요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바이든 시진핑, 여기 미국 대장하고 중국 대장이 이제 화상으로 정상회담 개최 예정입니다. 그리고 베이징 증권거래소 출범 예정이고요. 원래 중국에서는 상하이하고 선전에 두 군데 증권거래소가 있었는데 이번에 베이징에 이제 신규 증권거래소가 11월 15일에 출범할 예정이랍니다. 그리고 눈여겨볼 만한 게 이제 전 세계적으로 위드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싱가포르가 트래블 버블 시작 예정이랍니다. 뭐 이렇게 내용을 보시면은 입국 격리를 면제해주는 트래블 버블 협정에 따라서 11월 15일 싱가포르가 격리를 면제할 예정이랍니다. 여행주나 기타 컨택주들이 이미 기대감으로 조금 오를 만큼 오른 상태인데 이런 세계적인 협정에 따라서 뭐 증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조금 기대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개별 종목 유상증자나 뭐 감자 뭐 추가 상장 이런 게 있고요. 한국 시리즈 2차전 이거는 왜 자꾸 이게 뜨는지 뭐 전 개인적으로 롯데 팬이기 때문에 별로 관심은 없습니다. 남의 잔치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요. 그리고 NK물산이 상호 변경되고 뭐 이렇게 개별 종목들 사명 변경되는 소식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이제 미국 10월 소매 판매가 이제 한국 시간으로 16일 오후 10시 30분에 발표가 되고요. 체크포인트로 이렇게 써 있는 것처럼 미국 소매 경기의 대표적인 지표로서 미국 소비 경기는 물론이고 나아가 경기 전반을 설명해 주죠. 미국이 지구 대장이기 때문에 이런 미국장에서 나오는 여러 발표들이 증시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산업 생산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재작년 코로나 때부터 이제 돈을 시장에 하도 많이 풀다 보니까 이런 산업 생산 지표나 뭐 소매 판매 지표 이런 것들이 증시에 굉장히 민감한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카카오가 뭐 if 카카오 컨퍼런스 온라인 개최 예정, 카카오 계열사 주식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조금 관심을 가져볼 만한 내용인 것 같고요. 오토모티브 포럼, 뭐 전기차 개정 여기 적혀 있네요. 전기차나 자동차 대표주, 자동차 부품 관련주들이 뭐 포럼을 개최해서 이렇게 뭐 설명회를 갖고 그리고 뭐 개별 종목들 이렇게 있고 여기도 미국 기업 재고, 수출입 물가지수, 아까 위에 거가 조금 더 중요하게 보시면 되고요. 유로존 네 추정치가 이렇게 11월 16일에 발표가 되고 트웜이라는 종목이 신규 상장 예정입니다. 11월 17일 이제 뭐 전 세계적으로 4차 산업혁명이 메인 밸류가 되는 시장이 오기 때문에 이런 지능형 로봇이나 인공지능 스마트 팩토리 이런 관련 업종들이 뜨거운 관심을 받을 거라고 예상이 되고요. 실제로 이게 예상되는 경쟁률도 굉장히 높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눈여겨볼 종목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뭐 개별 종목 추가 상장 수요일까지 있고 11월 18일 목요일날 이제 NH 오런 리츠 신규 상장 예정이고요. 요거는 보통 배당 성향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배당주로 뭐 연금 대신하시거나 배당주로 꾸준히 수익을 얻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관심을 가져볼 만합니다. 그리고 11월 18일 목요일날 바이오트로 신규 상장 예정이라는데 저는 처음 들어보는 종목인데 지금 증시에서는 그렇게 인기 있는 업종은 아닌 것 같습니다. 검색해서 보면은 청약률도 신규 상장하는 종목들 대비 이렇게 청약 경쟁률도 높지 않고요. 위에서 봤던 11월 17일에 상장하는 트윔이라는 이런 종목은 지금 시장의 관심을 굉장히 많이 받는 업종이죠. 보면 청약률이 2266대1입니다.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죠. 사업을 영위하는 산업군에 따라서 이렇게 청약 경쟁률도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리고 11월 18일 대학 수학능력 시험. 시험 치시는 분들이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없겠죠. 이제 자녀분들이 이제 수능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건데 자녀분들 수능 대박 나시길 바라고요. 눈여겨볼 만한 이벤트들은 없는 것 같습니다. 한국 시리즈가 계속 나오네. 이게 관련 주식이라도 있나요, 이게? 뭐 이렇게 이길 때마다 주가가 조금 올라가나? 배당을 주나?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11월 19일 드라마 지옥 넷플릭스 공개 예정입니다. 저희 위너스도 굉장히 관심있게 보고 있는 종목인 덱스터 제이 컨텐트리, 저희 라이브 방송에서도 덱스터는 언급이 되었고요. 그리고 제가 따로 영상으로 제작할 예정인 제이 컨텐트리도 다른 영상에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금요일까지 한국 시리즈 5차전이 이렇게 열린다고 합니다. 6차전은 주말에 열리고요. 뭐 왜 자꾸 한국 시리즈가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요 정도로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 그리고 여기 11월 19일 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관련자 첫 재판 예정이라고 나오네요. 요거에 따라서 이제 정치 테마주들이 조금 출렁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조금 도박 같다고 생각을 해서, 솔직히 요거 재판 결과를 예상하는 거기 때문에 뭐 아니면 도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손대지 않을 거고요. 만약에 요 재판 결과가 괜찮다 생각하면은 도이치모터스가 최근에 이유 없이 주가가 계속 빠지고 있기 때문에 굉장한 모멘텀을 가져올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 정도로 마무리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다음 주 금요일 날 새로운 영상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